그 돌아간 거를 분해를 안 하고 다른 이제 준비된 거를 분해를 했다는 예, 그 거잖아요. 다음은 이동해서 이제 이동을 한 뒤에. 그거는 편의를 위해서 기자님들이 많이 계신데 예. 분류되는 것도 찍으시고 네네. 분해한 것도 아. 저희가 따로 보여드리고 예, 편의를 하잖아요.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따로? 그러면은 저희가 그 많은 예. 분들이 오시는데 뭐 예. 다른 분들을 찍고 그걸 할 저희가 다 일일이 그거를 다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 시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예. 같은 분류기고 뭐 예. 랜카드가 없는 것인데. 예. 아, 그러니까 뭐 아니라 정당 후보자, 언론 관계자,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개표 결과를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개표 단위에 따라 투표고 또는 국면동 단위로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투표지 보관 봉투 또는 상자에 넣어 봉함한 후 위원장이 봉인하여 투표를 뜨는 관계 서류와 함께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셨듯이 선거 장비와 개표 보고 시스템은 수개표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류 집계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 조작 등으로 개표 부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표 시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대면을 차시하게 취재하였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사용한 선거별 분류에 대한 기능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별 분류는 2차원 바코드 안에 있는 선거에 대한 정보와 선거구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각 선거와 선거구별로 지정된 적재함으로 분류하는 단순한 기능입니다. 준비된 투표지는 7개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선거별 분류하는 것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표지 안에 있는 2차원 바코드 안에 선거에 대한 정보와 선거구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각 지정된 적재함으로 이 선거별 분류를 시연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선거별 분류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사용했던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개수기 내부 구조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투표지 분류기 내부 구조 공개를 위해 분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분해 순서는 기기에 대한 본체와 노트북, 그 다음에 프린터 순으로 분해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지 분류기 기기 본체에 대해서 분해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지 분류기 뒷면을 확인하시는 것처럼 투표지 분류에 필요한 모터라든가 센서에 관련된 부품만 있고요. 어떠한 외부 통신 가능한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프린터와 노트북에 대한 것을 탈거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네, 다시 보여줄 수 없나요? 아직 사진이 안 찍혔는데 좀. 예. 그 아까 보면은 그 노트북 안에 뭐. 네, 그럼 다음 순서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네. 여기 안에 있는 장착되어 있는 노트북과 프린터에 대한 것을 한번 탈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표지 분류기 인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기 본체와 노트북과 프린터를 모두 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안에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방금 분해한 오른쪽에 대한 노트북은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해를 한 노트북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대한 노트북은 저희가 똑같은 모델에 대한 상황 노트북인데 하지만 저희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에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저희가 납품받을 당시 때부터 우선랜을 제거해서 납품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의 우선랜 카드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무선 랜카드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안에 이따가 그 CPU 나중에 할 수 있어. 아니 아니요. 네.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아, 진행을 하는데 예, 좀 충분히 좀 주세요. 시간. 별도 지령적 시간에 지령. 그러니까. 예. 그때 지령해 주세요. 볼 수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이따가 지령적 시간에. 네, 네. 네, 옆에 그 14년형에 대한 특별 비율을 분해했는데요. 거기 노트북도 보시면은 무슨 내금 카드가 탈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아니, 아, 그거는 랭카드. 네, 무슨 네. 랭카드인데 이거는 없어요. 지금 없다고. 손 좀 쳐주세요. 손 좀. 예, 예, 그래. 이쪽 부분이 랭카드가 장착이 되는데 저희가 전부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할 수 있고. 일단 질문 시간에 충분히 그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스튜디오 분류기에 프린터에 와이파이가 장착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탈거된 프린터를 보시면 저희 스튜디오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린터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 스튜디오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일반 사용에 대한 똑같은 프린터입니다. 메뉴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대한 부분은 와이파이에 대한 설정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 분류기에서 사용하는 프린터에서는 와이파이 기능이 메뉴가 아예 없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스튜디오 분류기에 대한 작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가 프린터에 들어간 다음에 이쪽 경로상에 왼쪽에 보면 저희 광학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판독을 한 다음에 운영장치인 노트북에서 전기에 대한 CPU 용도와 전기에 대한 수평지를 판별한 다음에 정상적인 표라면은 해당 후보자에 분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요. 다만 무효표이거나 그리고 스튜디오 분류가 알지 못하는 뭐 기표가 건졌거나 그 다음에 일부 현출됐거나 그렇게 알지 못하는 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확인 대상으로 구분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스펙트럼에 대한 그 센서나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외부 통신이 가능한 그런 장비는 스튜디오 분류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치만 갖고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질문 나중에 하시고요. 네. 계속 다시 말씀드리면 별도에 대한 스펙트럼은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특수시 분류기 내부 부재 공개는 마치고요. 심사학계 수기를 분해를 이따가 충분히 그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게 손대는 거 아니고 네. 사진은 기장님, 일단 다음 원리 수기부터 받으시고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장비는 네. 저희 심사집계부에서 운영하는 네, 여기 확장형 투표지 심사집계부가 지리 시간 드릴게요. 표준형 투표지 지리하고 사진을 지금 사진을 촬영하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투표치는 하지 마시고요. 아 예, 안 할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